잘 생각해보면 에디팅 하는 것도 기량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끝이 보여요. 끝은 아니고 뭐냐, 다음 구간으로 가거든요. 이제 16비트 질주 그 구간인 것 같은데. 자, 이제 16비트 구간으로 가볼까요? 뚜뚜 띠띠따 띠띠따 뚜뚜 어서오세요. 체보가 기울린 채로 진행되지 정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4번의 4박자뿐만 아니라 분명히 어디선가 변박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때와는 달리 프럼즈는 드럼 소리가 작아가지고 듣기가 힘드네요. 어서오세요. 왜 체보가 숙여졌나요? 썸 파트가 이래가지고요. 레전드! 다시 일어났죠? 이렇게 차근차근 쓰리 스노우를 격파하는 건가요? 에디팅 격파인가요, 이거? 30피치 제한인데 격파 중? 또 역대급 레벨이 만들어지겠네요. 지금 미치겠어요. 기울여졌다가 유효하게 될 때가 뭐요? 또 기울여진 상태거든요. 다음은 이제 어떤 체보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드럼을 기준으로 체보 짜면 될것 같네요. 듬디디듬디디담. 무슨 남디디담디디담디디담도 아니고. 이 속도가 30피치라는 게좀 무섭네요. 이게 어떻게 30피치? 그러게요. 이런 체보가 30피치로 만든 체보가 맞느냐? 3시 30분 퀄퇴근 예정이었는데. 방송 더 하자. 끝이 보인다. 안 힘드시나요? 저번 방송에 8시간 연속했는데요, 막. 체보 모양이 볼링치. 엄청난 박자. 자, 그래서 30피치 감소? 자, 썸 파트 100피치로 한번 들어봅시다.
추천 95타일 30피트를 할 수 있는 체보가 됐네요. 이 상태로 이펙트를 할 건데 마지막 박수 소리는 스노우를 30피치로 완성한 당신에게 주는 박수. 모든 이펙터나 모든 플레이어가 다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체보 완료!